뒤에서 연습을 하세요. 빵 집어 던지는 연습. 헤드가 볼에 박힌. 그럼 임팩트 포지션도 좋아지고 벙커샷도 좋아지고 진짜 리얼 스윙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치키닝 하는 사람 좋아져. 왜냐면 여기 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임팩트백 같은 거 치잖아요. 여기. 제가 임팩트백 연습 이런 거 하잖아. 봐봐. 이렇게 치면 아프죠, 이거. 그러니까 뒤에서 던지는 거지, 헤드를. 헤드를 이렇게 뒤에서 던지는 요령이 생겨. 그럼 왜냐면 여기서 빵! 이렇게 끊잖아. 임팩트도 그렇게 들어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쳐? 이게 채가 들어가질 못하는데. 이게 치는 거지. 그럼 나가긴 나가는데 거리를 못 남지. 아마추어분들 이런 상황 진짜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기하면 이런 거 봐주지 않잖아. 턱이 요 정도에 있어요. 봐봐, 이거 어떻게 띄울 거예요? 자, 되게 쉬워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와야 됐거든. 벽이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제가 뺄 수 있을까요? 못 뺄 수 있을까요? 그쵸? 이런 거 뺄라 그러면 어떻게 빼야 되냐면 일단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모래 폭발력으로 치는 거예요. 모래 폭발력으로 공을 때려서 올리는 거야. 직접적으로 때리면 절대 못 때려. 왜냐면 직접적으로 때리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무조건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되게 강하게 쳐야 되잖아. 보세요. 너무 아까 치면 나갈까? 못 나가요. 진짜 세게 치려면 여기 지금 경사지 상황이잖아. 발판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미끄러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왼발은 여기다 놓고 막 이렇게 해도 넣지. 왜 이렇게 놓냐? 여기 들어가서 공지를 바로 때리는 거야. 이게 힌지도 중요해,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방법이나 봐봐. 거의 탈출 불가능할 것 같죠? 어느 정도 때려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쳐야 돼. 완전 풀스윙으로. 그럼 여기 톡 떨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치는 요령은 뭐냐면 들면 안 돼. 이 연습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치키닝 하는 사람 좋아져. 왜냐면 여기 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임팩트백 같은 거 치잖아요. 여기 제가 임팩트백 연습 이런 거 하잖아. 봐봐. 이렇게 치면 아프죠, 이거. 그러니까 뒤에서 던지는 거지, 헤드를. 헤드를 이렇게 뒤에서 던지는 요령이 생겨. 그럼 왜냐면 여기서 빵! 이렇게 끊잖아. 임팩트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샷도, 봐봐. 여기 샷도 여기서 뒤에서 빵! 던져서 이 헤드의 원심력에서 들어가는데 내가 뭔가를 하면은 여기서 막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치키닝이 심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잡아 빼거나 왼쪽이 강한 사람은 이런 샷 연습하면 임팩트하고 진짜 실제 상황도 좋아져요. 어느 정도 칠 거냐? 그냥 박아버리는 거야. 뭐 이렇게. 보세요. 한번 치자. 한번 쳐볼게. 봐봐, 채 안 들었죠? 이렇게 박아버려야 돼, 여기서. 빡! 이렇게. 모래 폭발력으로. 근데 프로님. 왜? 이거 다 넣어놓고 있잖아. 왜? 레이캐슬 같은 데가 막 이 정도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되게 가깝게 쳤잖아. 근데 가깝게 쳐서 이 정도 치면 똑같이 칠 수 있지. 그럼 더 높아도 그렇게 쳐? 공이 이만큼 떴는데? 거의 이만큼 있어도 뜬 건데? 이게 더프 높아도 돼요.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낫죠? 헤드를 열면 안 돼. 띄우겠다고. 오히려 닫아야 돼. 닫아서 모래 폭발력을 빡 박아버려야 돼. 그래서 완전히, 보세요. 저 다리 보세요. 안 미끄러지게, 이게 안 미끄러져야 돼. 들어서 완전히 세게. 봐봐. 진짜 세게 쳐도 이렇게 되죠. 어떠십니까? 얼마큼 떴어? 이만큼 떴잖아.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사장님. 네. 도전! 누구 가리키세요? 그거 어떻게 쳐? 나도 못 치는데. 네. 아니 상황이 봐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쳐? 이게 채가 들어가질 못하는데. 채가 들어갈 공간이 지금 2cm, 3cm뿐이 없어요. 네. 치고 싶다. 그냥 모험이지. 왜냐면 봐봐, 열어놓고 치면 무조건 생크나요? 네. 헤드 이렇게 들어가야지, 완전히 닫혀서. 네. 봐봐, 이 완전히 닫혀서 들어가야지. 그럼 이것도 여길 치요, 여기를. 여길 치고 마는 거지. 근데 이게 탄도가 얼마만큼 나올지 나는 예상이 안 되지. 여기서
이게 치는 거지. 그 나가긴 나가는데 거리는 못 남치잖아.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치는 게 좋은 거야. 이 샷은 붙이는 목적이 아니지. 저도 이거는 그냥 탈출의 목적이지. 저는 만약에 이상이었으면 절로 쳤다가 일로 쳐. 근데 만약에 모험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처럼 쳐서 그냥 빼놓고 다시 어프로 치지. 똑같은 거지 뭘. 어차피 두타지 뭐. 그럼 어차피 두타지. 일단 하체를 지지를 한 다음에 진짜로 임팩트 백 찌듯이 뒤에서 그냥 빵 박아버려야 돼. 근데 약간 이런 동작 이런 동작이 있으시면 절대 탈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백 치지 않으면 저런 상황에서 그냥 뒤에서 연습을 하세요. 빵 집어 던지는 연습. 헤드가 모래 박힌. 그럼 임팩트 포지션도 좋아지고 벙커샷도 좋아지고 진짜 리얼 스윙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죠?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박가는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